하신데. 저는 집 안에 몰래 잠입한 스토커가 맞죠. 네? 아, 이거는 뻥이래지만 무섭네요. 네, 이거 진짜. 잠버리 이걸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진짜 회사로 아직도 그렇게 살 거냐고 진짜 전화 온 적 있었어요. 한 번 이제 물건을 가져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는데 올라가는 길에 이제 중간에 딱 그쪽에서 눌렀으니까 열리잖아요. 이제 어떤 아저씨가 계셨어요. 그래서 근데 안 타시는 거예요. 어. 그래가지고 되게 무섭겠다. 그래서 그냥 뭐 안 타시나 보다. 그래서 올라왔다가 내렸는데 1층에서 문이 띵 열리는 또 안 타고 계신 거예요. 조금 이제 그런 게 조금 반복되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 매니저가 이제 같이 올라왔죠. 같이 올라가야지. 그랬는데 같이 가다 문을 딱 열었는데 베란다 창문 그 뒤에 이제 발코니가 있잖아요. 문을 열어서 딱 봤는데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. 어떡해. 지금 소름 확 돋았네. 네,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진짜 사진 앞돌듯이 움직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. 그거야. 그래가지고 진짜 저희 매니저가 이제 창문 확 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가가니까 피했는지 이제 뛰어내렸는지. 몇 년 전이죠? 3년 됐죠. 3년. 장보리 한 거를 때니까. 근데 결혼을 언제 하셨죠? 지금 7년. 그러면 남편한테 내려오라고 남편 아니에요? 남편이 술 먹고 몰래 들어가는 거 아니죠? 왜냐면 또 몰래 봐야 되니까. 아니요, 근데 남편 아니에요?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. 아니요. 근데 그때 그거 할 때 진짜 무서웠던 게 엘리베이터 밑에 띵 누르면 층이 이제 기다리는 딱 찍 열렸는데 타야 되잖아요, 그때. 타야 되는데 안 타고 있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지금 잠깐만 얘기 들어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. 앞뒤가 안 맞으시는 게 혼자 사시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계셔서. 아, 근데 솔직히 이거 진짜 맞는 말인데. 아니 남편은 뭐 하고 있었냐고요. 남편도 왜 전화 안 해요? 저는 근데 잠을 깨우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. 아니 그래도 그런 일 있으면 아니, 그래서 혼자 계시면 더 미안해요. 매니저랑 같이. 아니 그래도 말이야. 너무 미안해. 그러면 그 나쁜 사람이 아직 그쪽 혐의가 다 벗겨진 게 아니에요. 가만 계세요 지금. 할머니가죠. 네, 지금 할머님 얘기 지금 나 지금 머릿속에서. 아니, 그렇다면 네. 그 얘기를 들은 남편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? 저 얘기 안 했어요. 얘기 안 했어요. 나중에 얘기하라고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? 네, 왜냐면 남편이 그러면은 잠을 한숨도 못 자요. 아니 잠을 못 자도 안 해요. 근데 이건 남자의 마음이 좀 그런데 아주 진짜 제가 배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. 발코니가 있잖아요. 문을 열어서 딱 봤는데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. 남편 아니에요? 아, 남편이 술 먹고 몰래 들어가요. 아니 발코니가 되신 다 늦었거든요. 근데 아무리 남편을 배려해도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남편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완전 말이 안 됩니다. 자, 하나 가져가세요, 유리 씨.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. 자, 박명수 씨.